조현병에 대한 안내와 치료.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조현병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병이란? 조현병은 망상, 환각,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 대인관계 회피, 무표정, 의욕상실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신체적 이상이나 약물 때문에 일어나는 정신증, 우울증 및 조울증 등으로 인해 이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며 사회적, 직업적 문제를 가져올 때 조현병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조현병의 원인.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신경전달 물질 차원에서의 원인, 유전적인 원인, 면역학적인 원인, 신경발달적 원인, 심리적 원인, 사회적 원인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입니다. 즉, 조현병을 앓게 되면 뇌에서 생각, 감정, 지각, 행동 등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현병의 증상. 망상. 망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설명이나 설득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망상에는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 다양한 양상이 있습니다. 환각. 환각은 실제로 없는 자극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환각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누군가 욕하는 소리, 명령을 하는 소리, 본인의 생각이 소리로 들리는 환청이 가장 흔합니다. 음성 증상.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않고 혼자 방 안에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표정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져서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조현병의 치료 방법. 약물 치료. 약물 치료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조현병은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신치료. 약해진 자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지지적 정신치료를 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을 잘 이해하게 되고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재활치료. 약물치료를 제대로 받는 경우에도 무기력, 무표정, 대인관계 회피 등과 같은 증상들은 그다지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병이 진행될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사회기술훈련, 언어치료와 같은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의 중요성. 조현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제대로 치료받고 나면 25%는 거의 회복되며 50%는 어느 정도로 회복되고 나머지 25%는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모든 병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현병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되도록 빨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역할. 조현병 환자의 가족은 마치 자신들로 인해 병에 걸린 것처럼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기보다 발병 사실을 숨기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사회에 조기 복귀하려면 보조치료자로서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조현병의 재발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환자 가족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전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조현병은 장기간의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는 병인 만큼 환자를 돌보는 일과 가족 구성원의 생활 사이에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조현병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